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믹싱은 아날로그 콘솔로 하시는 것이죠? 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콘솔로 믹싱을 하지 않습니다. 콘솔이 없는 사람이 나 콘솔로 믹싱 안 해 라고 말한다면 조금 이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부러 이렇게 각도도 이상하게 해서 콘솔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콘솔로 믹싱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콘솔로 믹싱을 한 것이 2년 전, 2, 3년 전에 작업했던 재즈 빅밴드 앨범일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특별한 케이스였고, 그때 이후로는 사실 콘솔로 믹싱을 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인더박스 혹은 하이브리드 믹싱을 통해서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몇개 쓴다든지 혹은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아예 안 쓰고 프로툴스 안에서만 작업을 한 것이 대부분의 작업이었죠. 이것은 물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튜디오도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콘솔로 믹싱을 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 플러긴들의 상향 평준화. 플러긴들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들이 굉장히 좋아요. UAD 같은 경우는 이미 아날로그 하드웨어와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를 내어주기 때문에 굳이 하드웨어 사용하지 않아도 굉장히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콘솔이 아니었으면 만들 수 없었던 사운드를 플러긴들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많이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기 때문에 콘솔보다는 플러긴들에 많은 의존을 하는 편이죠. 두 번째, 컨버팅에서 오는 손실. 한번 녹음이 된 소리를 콘솔로 작업하기 위해서는 다시 콘솔을 뿌려야 돼, 소리를.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컨버터가 필요하겠죠. 좋은 컨버터가 없다면은 손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날로그 믹싱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초래하곤 해요. 제가 지금 일하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컨버터를 장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컨버터 가지고 있는 손해들,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들, 컨버터가 가지고 있는 미세한 그런 오류들이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콘솔로 믹싱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게 만끔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세 번째, 리콜. 제가 2년 반 전에 마지막으로 재즈 빅밴드 앨범을 아날로그 콘솔로 작업을 했다고 하였어요. 그때 굉장히 재미있었고 소리도 좋았고 아주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튜디오를 2주 동안 부킹을 한 다음에 믹싱만 한 것이에요. 클라이언트와 함께. 그러니까 2주 동안 콘솔의 세팅이 바뀔 리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제가 하루 48채널로 쭉 소리를 뿌린 다음 믹싱을 하고 다 정리해놓고 가고 다음날 다른 사람이 쓰고 다시 제가 와서 그 모든 셋업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일 거예요. 물론 굉장히 큰 믹싱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어시스턴트가 엔지니어를 위해서 그런 일들 다 미리 해놓기 때문에 그런 콘솔 믹싱이 가능한 곳도 있겠죠. 하지만 작은 프로젝트나 중간급 프로젝트를 많이 작업하는 그런 레코드 프로듀서와 그리고 아티스트의 경우 그렇게 많은 스튜디오 시간을 돈을 내고 사용할 만큼 충분한 금전적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콘솔 믹싱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콘솔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좋은 아날로그 콘솔도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ESS의 듀얼리티라는 콘솔은 이곳에 설치가 된지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아무리 좋은 콘솔이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태가 말썽을 부리게 되게 말겠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가끔씩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모듈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청소하고 고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손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오는 그런 오차의 범위가 가끔씩은 너무 믿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겠죠. 요즘처럼 레코딩 스튜디오들이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 시점에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스튜디오에 갔을 때 콘솔이 있으면은 녹음을 할때 최대한 그 콘솔을 안 쓰고 바이패스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콘솔이 가지고 있는 노이즈라든지 컴프레서를 넣었을 때그 컴프레서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듣고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수많은 콘솔들이나 혹 아날로그 장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장비들의 상태를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날로그 하드웨어 복각 플러긴들을 좀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날로그 하드웨어와 플러긴들 가지고 있는 그 오차 범위보다 그 하드웨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대부분 더 높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예로 UAD에서 나오는 니브 1073 같은 경우는 실제 하드웨어 1073가 있어도 정말 오리지널 하드웨어 니브 1073가 있다 한들 약간 꺼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상태가 얼마큼 좋을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콘솔만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밍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시도를 했을 때 어떤 특정한 한 채널에서 저도 눈치채지 못한 굉장히 큰 험이 올라왔었었는데 그걸 제가 못 찾아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날로그의 정말 그런 서밍 질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많은 컴포넌트와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 어디서 고장이 날지 모르는 아날로그 콘솔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서밍 믹서를 사용하는 것이 좀더 아날로그 질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항상 메인테넌스를 할수 있고, 항상 메인테넌스가 최고로 되어 있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테크니션이 와서 콘솔의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스튜디오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콘솔을 믹싱하는 것이 말이 되고, 콘솔을 믹싱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믹싱을 통해서 서밍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콘솔을 사용하는 것이 이점을 가져다 줄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운드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과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콘솔로 믹싱을 하는 것이 사운드적인 이점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이에요. 수많은 믹싱 엔지니어들이 하이브리드 믹싱, 서밍 믹서를 동반한 여러 가지 인서트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그런 믹싱 방법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런 라지 포맷 콘솔이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혹은 라지 포맷 콘솔이 주는 사운드적 이점도 있겠지만, 컨버팅과 수많은 불완전함에서 오는 그런 오류들이 어쩌면 인더박스, 소프트웨어 안에서 믹싱하는 것, 하이브리드 믹싱하는 것에 비해서 좋지 않다라는 결론이 왔을 수도 있겠고요. 아까 제가 리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이런 콘솔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사용하는 콘솔은 리콜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콘솔 중에 하나예요. 리콜 시간이 다른 그 어떤 콘솔보다 빠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페이더도 다 내려가 있고 아무것도 세팅이 안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작년에 했던 레코딩 셋업을 그대로 불러드리고 싶다면, 혹은 믹싱 셋업을 그대로 불러드리고 싶다면은, 이 콘솔 안에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그 믹스 셋업을 그대로 불러와가지고 모든 페이더를 맞출 수가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제가 몇년 전에 작업을 했던 모든 곡들의 세팅이 여기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원하는 노래를 제가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했던 버전의 믹싱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리콜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모든 트랙들이 다 그대로 뮤트 오토메이션까지 다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쪽 위에 보시면은 이 콘솔 모드를 통해서 지금 이 EQ나 이 세팅들이 가야 될 위치에 대한 토탈 리콜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버튼들을 눌러가지고 그 원한 위치까지 가게 되면 얘네들이 다 사라져서 모든 페이더와 그리고 모든 콘솔의 EQ, 컴프레션 세팅을 그리고 인서트 세팅까지 다 리콜을 할수 있겠죠. 심지어 믹스버스 컴프레서와 모든 버스 세팅까지도 모두 리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이 리콜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1시간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리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콜하는 시간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때 이미 에너지가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믹싱을 하다가 다시 한달 뒤에 리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달 전에 콘솔 상태와 한달 뒤에 콘솔 상태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콘솔 상태를 미룰 수 없는 상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콘솔들을 리콜만 하는 어시스턴트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콘솔, 아날로그 콘솔 믹싱과 하이브리드 믹싱, 그리고 소프트웨어 믹싱에 대해서 정확한 모든 장단점들을 집어주진 않았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볼수 있었던 것은 아날로그 콘솔이 무조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DAW 믹싱을 한다고 결코 절대로 아날로그 사운드를 흉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너무 아날로그에 대한 환상보다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된 사운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장비에 대한 환상만 가지는 것보다는 실제로 믹싱을 연습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나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